네, 안녕하세요. 덕베이스입니다. 오늘은 마크 베이스 리틀 마크 15주년 리틀 마크 튜브 앰프입니다. 요 저도 처음 사용해 보는데 일단은 크기는 가로 한 뼘에서 요 정도니까 한뼘 반도 안 되는 사이즈고, 세로는 거의 한 뼘. 예. 그 정도 사이즈고, 높이는 한 7cm. 한 10cm 정도? 요 정도 되네요. 일단 이 모델은, 저는 개인적으로 리틀 마크 톤을 잡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어요. 물론 너무 좋은 앰프인데, 어려웠는데, 이 진공관 들어간 이 튜브 들어간 이 앰프를 일본에서 한번 직접 시연해 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어가지고 저희 덕베이스 샵에 입고하게 됐습니다. 일단 뮤트 기능이 이렇게 바로 있어요. 너무 편하죠? 마스터 볼륨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고 인풋이 있고, 개인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오프 스위치가 있고요. 클립이 여기 뜨고, 로우, 미드하이, 그 다음에 하이, 그 다음에 VLE, VPF. 솔직히, 요두 개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두 개가 껐을 때, 요로 껐을 땐 요런 소리고, 중간 정도 두 개를 동시에 올려보면, 좀 수컷되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하나만 가보면 그런 느낌으로 반대로 가면 완전 무슨 이렇게 딱 응축된 그런 소리가 나네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이 좀더 좋네요. 요거는 톤 설정인 것 같고요. 반대로 베이스랑 보면 여기가 제일 높은 정점. 베이스 톤. 요톤 역할하고 이걸로 제일 주면 두꺼워지고. 이런 느낌이네요. 얘는 펌프 기능. 이거를 이렇게 되면, 악기의 노이즈네요. 네. 일단, 되게 많이 사용해봐야 되는 거겠지만, 가볍고, 진공관 느낌과 리틀마크의 그 베이스를 약간 동시에 사용하려면, 이 베이스 앰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전 요게 제일 마음에 드네요. 뮤트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부분. 밸런스 아웃도 있고 캐비넷이랑 10인치 두방 캐비넷이랑 했을 때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냥 네 10인치 두방에서 나올 수 있는 또 섀도우 스퀘어 궁합도 펀치감 있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리틀 마크 베이스 시리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 공간이 들어간 이 앰프 헤드와 이 캐비넷을 사용하면은 한 100평 정도 되는 교회 규모에서는 50평 뭐 이 정도는 굉장히 좋게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마이킹 할 수 있고 다이렉트 빠질 수 있고 예, 이 캐비넷은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입니다. 요거는 인도네시아. 예. 그래서 덕베이스에서 마크베이스에 대한 그런 제품 문의와 정식 그 한국 정식 수입원에서 유통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마크베이스가 궁금하신 분들도 덕베이스에 방문해서 또 시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